오! 오! 야, 오 대물이다. 대박. 대물 나왔다. 대박 대박 대박. 응. 대박 대박. 얼마나 큰데? 장난 아니야. 빨리 와봐. 자연 생활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는 깽국TV 깽국입니다. 네, 용가리입니다. 자, 오랜만에 이렇게 가리 형과 같이 족대지를 나왔습니다. 겨울 동안 추워서 족대지를 못하다가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이것이 도심보다는 조금 약간 외곽이라고 보기도 뭐하고 옆에 천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이곳에 물고기들이 종류가 엄청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족대지로 여러 가지 물고기도 한번 보여드리고 또 오늘 같이 나온 동생이 이렇게 열심히 촬영을 해주고 있는데 생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물고기를 잡아 와서 동생에게 선물도 하고 좀 많이 잡힌다고 보면 우리 또 한번 먹어야지. 먹을 수 있으면 먹어보는 걸로 해서 오늘 또 재밌게 한번 촬영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고. 가자고. 이게 뜬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기다려. 자리 좀 만들고. 이거 움직이는 거 같다. 같이. 뜬 거 같은데? 아 그래 해봐. 나오잖아 나오잖아. 뭐야 나와? 들어봐. 나온다고? 뚝지 말이야? 뚝지! 뚝지, 뭐야? 얼룩동사리야? 그냥 동사리야? 그냥 동사리 같은데? 그래, 살려줘, 살려줘. 가라. 오우씨, 손 조심해, 손 조심해. 들어봐. 오! 야, 뭐 오! 있어? 뭐야? 뭐 있긴 한데? 어, 얜 배가사리. 자, 배가사리 여러분. 크다. 어, 이거 아, 크다. 아, 지느러미가 이쁘다. 오, 배가사리인데 맛은 없어. 그치. 어, 얘 살려줄게요. 여기 돌 조금 해가지고 소금 사야 돼? 아 여기 좀 들어봐 또 있다 오 시리 시리다 야 나오는데 금 나오는데 아 시리 이쁘다 어 이쁘다 이것도 너무 작다 그러니까 살려줘 시리도 다 없어 저기까지 해보고 안 되면 딴 데로 옮겨야지 뭐. 우리 그때 메기 잡았던 데로 가야 되나 그래야지 없어 야 이렇게 없다고 그냥 나오나 안 나오나 봐야지 뭐 뭐다 탱글 달았다 어디? 펜을 놨다, 저거 다시 들어갔어. 들어갔어? 저 나갔다, 저 옆에 빠진다. 잠깐만, 나갔다.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들어봐. 됐어, 됐어. 꺽지, 탱갈이 여기 있어. 탱갈이 나갔어. 어! 다 맞냐? 다 맞았어, 다 맞았어. 오케이. 꺽지 탱갈이 다 나왔네. 작다. 꺽지 탱갈이. 아, 근데 살려줘야 될 것 같아. 어, 작아. 너무 작아. 아, 살려주고. 잘 될게, 잠깐만. 안 나오네? 들어봐. 안 나와. 나와. 안 나와. 하지 마, 하지 마. 야, 우리 거기 맨손에 뜬 데가 더 많은데? 그러니까. 거기 없는데, 뭐. PM도 안 보여. 몇 개 해보고 안 되면은 이동을 하자. 이거 안 나오면 이동할까? 안 나오면 이동해? 어. 이거 안 나오면 진짜 이상한 거 아니야? 아, 근데 거기가 나오는 게 안 보여. 들어봐. 오, 오, 오 야. 오, 대물이다. 대박, 대박. 대물 나왔다. 대박, 대박, 대박. 찌 중에 저 정도면 대물이야. 야, 야, 진짜 크다. 대물이다. 야, 대물이야, 지금. 진짜 크지? 좋아? 꼭 저 정도면 오자야. 야, 이 정도면 뭐, 씨. 오자 아니야? 쏘가리? 어, 그래. 어, 뭐야, 여기. 이거 있고, 돌고기. 돌고기 한 마리. 돌고기도 괜찮아, 맛있어. 배가사리. 아까 봤던 거. 어, 배가사리 살려주자. 거. 어, 얜 배가사리 좀 다른데? 얘 돌상어 같아. 돌상어야? 얘 돌상어다. 얘 돌상어야, 돌상어. 아까랑 다른 애야. 멸종위기 2급종. 아까 밑에 여기 수염 있어. 이거 상어처럼 빨판 봐봐. 니가 보지 말고, 화면으로 보여야지. 빨리 살려줘. 살려주고. 자, 꺽지 킵. 꺽지랑 돌고기. 킵. 어, 이거 안 했는데? 그거 한 거 아니야, 우리? 이거 돌에 백인 거 아니야? 아, 이건 지구야. 그치? 형, 이걸 해, 이거. 이걸 하든지, 이거. 우선 얘 먼저 해봐. 아, 이게 그냥 뜬 거 같긴 한데. 그건 그냥 뜬 돌인데? 어, 뜬 거 같긴 한데. 뭐 나오는 거 없지? 없어. 없어, 없어. 아, 이거 안 된다니까. 어, 뭐야, 있어! 뭐야, 또 나왔어! 아, 있어, 있어, 있어. 없다며, 어떻게 된 거야. 아, 진짜. 아, 있어. 야, 꺽지 이것도 쓸만하다. 꺽지 쓸만하고, 우선 이거 챙기고. 어, 이건 배가사리. 돌상어랑 달라. 이건, 이것도 그냥 살려주긴, 살려주고. 그지? 아까 여기 수염이 여기 밑에 상어 빨판처럼 있잖아. 어, 틀린 거야. 이거 모르고 잡으면 큰일 나. 큰일 나. 모르는 건 살려주는 거야. 이런데 의외로 꺽지가 맞는데. 그지? 그러니까. 어, 또 올라왔다. 올라갔다고? 어. 여보, 와, 이리 올라가자. 이리로 올라, 올라갔다, 씨. 그리로 나갔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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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대박, 대박. 와, 너무 큰 거 아니야? 야, 여기 많았네. 자, 나 위로 올라갔어, 절로. 형, 여기 이제 다시 해야 돼, 여기. 원래 저렇게 엉성한 돌에 있어. 고기 잡아서 지금 탄철이 줘야 되는데. 들어봐. 우와. 오! 오! 우. 돌이 더 커! 나 고기인 줄 알았어, 씨. 야, 꺽지, 그래도 싸. 쓸만하다. 이놈 쓸만하잖아. 어째? 아. 킵! 야, 난, 그래도 위에는 좀 있다. 꺽지인 줄 알았어. 너도 꺽지인 줄 알았지? 웃어, 그냥 웃어도 돼. 말을 해. 왜 저기 긴장하고 그래? 왜? 큰 거 말해.
줄 알았어. 얘기 들어온 줄 알았어. 좋다 말았어? 어때? 형들 와서 하는 거 거의 처음 보잖아, 이렇게 하는 거? 어떤 거 같아, 실제로 보니까? 힘든 일이 아닌 거 같아. 힘든 일이 아닌 거 같다고? 쉬운 일이 아닌 거 같아. 어디 술 많이 먹었구나. 형 이동해야 될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동해야 될 것 같은데, 맞지? 이것만 하고 이동하자. 야, 안 되겠다. 이게 깨진 것 같은데? 들어봐. 오! 우와, 씨. 왜? 휘었어. 그 꺽지 큰 거 한 마리. 야, 탱가리 나왔어. 탱가리 나왔어? 어. 뭐, 쓸만해? 쓸만해. 이거 봐. 탱가리. 포인트 이동하니까 여긴 다르네. 오케이, 오라. 나도 잘 잡아야 돼. 잠깐만, 잠깐만. 족대가. 족대가 밀리지? 어. 물살 너무 세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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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검은 게 있어서 뭔가 했더니 꺽지가 그냥 나와 있던 거였어. 나와 있었어? 얼른 갔지 뭐 벌써. 우와. 벌써 쬐지 뭐. 이 밑에, 이 밑인가 봐. 형 진짜 뭐 검은 게 있어가지고 그냥 툭 치니까 고기가 고 움직였어. 아 그 족대로 해, 족대로. 기파한데. 뭘, 뭘 족대로 해? 아니 저거 대꼬로 해. 한다? 어. 야 너 뭔가 하고 툭 쳤지. 그러게. 없어 없어 없어. 와 잠깐만 진짜 이만했어. 쪼가리 아니야? 나 혹시나 하고 그냥 툭 건드렸는데. 아 아깝다. 진짜 컸는데. 어 형 찾았다 찾았다. 형 찾았다. 어? 잠깐 잠깐. 아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아무도 움직이지 마. 씨. 아무도 움직이지 마. 찾았어. 이거 보여? 잠깐만 여기 시꺼먼 거? 아 이거 지금 촉대가 잘 안 되죠. 안 보여 여기서. 나와 나와. 어 이 새끼 맞아? 아 여기 있잖아. 여기, 아, 어, 잠깐만, 잠깐만, 올라갔다. 아, 이 돌로, 어디 갔어? 여기 돌로 갔는데. 근데 그 형이 그렇게 하면 보이나? 아니, 손을 넣어보려고 그러지. 어느 쪽으로 갔는데. 너무 깊지? 아니,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갔는데. 여기 사이로 들어갔어, 여기 사이로. 아, 진짜 커. 꺽지 같아, 근데. 시꺼매. 시꺼매? 여기 사이에 여기 들어갔어, 이 돌로. 이 사이? 어. 근데 잘 안 움직이네? 있어? 아니, 없는데? 그렇게 빨리 킨다고? 아, 나. 말로 하지, 그냥 내가 손 잡게.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고기는 엉성한 돌에 들어가 있다고. 들어봐. 뭐야 엉성한 돌에 들어가 있던 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래 엉성하지 않은 거 한번 해봐 형이. 아, 나 할 생각 없는데? 이거 해봐. 나 할 생각 없는데? 내가 아주 신중을 기해서 내가 족대를 대줄게. 그러니까 안 나와. 야 이런 데서 메기 한 마리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메기가 움직일 시기가 됐는데? 그러니까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그 돌도 해줄게. 이거 하고. 어, 욕심낸다 너 지금? 너 물고기 욕심내는 거야? 이건 진짜 안 나오면은 집에 가자 그냥. 집에 가자. 어떻게 해야 돼 말아야 돼? 한철아 한철이 운다. 어? 한철이 돌이 떴다고? 뜬데 꺽지가 들어가야지. 그럼 백인데는 탱가리가 들어가고. 그치 됐어? 들어. 예스! 왜? 돌고기 파티! 돌고기 넣어 빨리. 봐봐 안철아 이거 봐. 돌고기. 돌고기 파티. 돌고기 집어넣어 빨리. 닭힙. 사이즈 좋아. 형 나오면은 이 동네 대왕 꺽지가 여기 살 것 같아. 대왕 꺽지가 살 것 같아? 어. 근데 이쪽 티나 잘 봐볼게. 글로 나오나 봐봐 한철아 너도. 얘기해 들라고. 어. 들어봐. 나 돌고기 같은데? 돌고래! 진짜! 물돼지 물돼지. 상어 아니지 상어. 이 정도면 한철이 1인분. 야 저거 소주 한 병이겠는데? 야 진짜 크다. 근데 이 좋은 돌에 이거 한 마리 있었어.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오케이 오라이. 밀려 옆에. 옆으로 밀려. 오! 탱가리 뭐 빠가야? 고급 어종. 빠가인데. 오 고급 어종. 괜찮은데 사이즈? 어. 눈동자게. 오. 저것도 또인다. 이거 알지 너? 이거 등지러미, 가시지러미, 이거 톱날처럼 생겨가지고, 손 다 비는 거. 조심해야 돼, 이거. 어, 이거 뭐 맛있는. 고급 어종만 잡는데? 맛있는 것만 잡는데? 오, 나온다. 들어봐. 오,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오, 씨. 뭐야? 대왕 미꾸리. 종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새꼬 미꾸리. 야, 새꼬 미꾸리 크다. 야 장어, 너 찍고 있는 거야? 너 여기 카메라 딴 데 있던데? 아, 아니. 찍었어요. 새꼬 미꾸리. 어, 귀엽다. 이거 살려주자. 네. 들어봐. 우와! 대박. 야. 야. 너 이거 뭔지 알아, 한철아? 어. 북방산 개구리. 야. 이게 알개구리거든? 와. 10년 됐겠다. 와. 진짜 빨가지? 야, 주머니 빨리 챙겨. 2천만 원. 형 찍고 있으니까 너 신고하게. 야, 형 진짜 크다. 야. 오. 야, 아, 이거 살려줘야 돼, 빨리. 가행. 어. 야, 진짜 크다. 오랜만에 먹어.
야, 2천만 원 내놔. 여기서 빨리 또 챙겨. 빨리 살려줘, 빨리 살려줘. 야. 그래 가. 오, 야, 진짜 크다. 저렇게 큰 거 보기 힘든데. 그러니까. 든다, 든다. 들어. 나온 거, 나온 거, 나온 거. 야, 씨. 대박, 대박. 얼마나 나왔길래? 장난 아니야, 빨리 와봐. 야, 접어, 가 이제. 퇴근. 야, 이제 지금 접어도 돼. 와, 한 방에 퇴근. 이거 봐. 야, 큰 것만 고르자. 돌고기랑 뚜껑 주죠. 돌고기랑 다 텐가리. 근데 텐가리 큰 것만 하고 이런 거, 이런 거 사이즈 좋은 거 이런 거. 이런 거 그지? 아. 이런 거 하고 나머지 아 눈동자개도 많네 여기. 걔 조금만 살려주고. 이런 거 눈동자개. 이거는 다 어 돌고기 큰 거 있다. 들어가. 어. 이건 다 살려줘야 되겠다. 어, 살려주고. 그래, 살려주고.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해. 오라이. 어, 이번엔 나오는 게 안 보이는데? 다 나온 거지 뭐. 됐어? 오! 네. 뱀장어 온 줄 알았어. 살려주긴 할 건데 새 꾸미 꾸리가요? 뱀장어만. 그니까. 뱀장어 아니야 그거? 와. 야. 진짜 크다, 그지? 네. 야, 얘는 살려줘야 되겠다. 빨리. 대박이다. 오우. 자, 오늘 조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 오늘의 장원. 꼭지, 와, 크다. 진짜, 그지? 어, 크다. 이거랑, 뭐, 작은 것들은 아까 잡으면서 많이 살려줬기 때문에, 뭐, 마리스는 크게 의미가 없고, 가시가 있어가지고, 얘네가, 이 정도? 딱 한 번 끓여 먹을 정도? 어, 그지? 돌고기, 탱가리, 꼭지, 빠가사리, 우리 동네에서 말하는, 눈동자개. 자, 요 정도 잡았는데, 요거는, 뭐, 같이 끓여 먹게 하기 뭐 하니까, 동생 오늘 생일이니까, 집에 가서 부모님이랑 끓여 드시게. 드리고 우리는 가서 맛있는 걸 뭘 해먹을까? 가보자고. 가보자. 자, 우선 먹을 마치 잡았기 때문에 족대지는 더 이상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맛있는 거 해먹으러 가서 또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좀 오늘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빨리 철수. 어우. 고생들 했어. 삼겹살 구워가지고 맛있게 먹자. 오늘 어때? 한번 따라와 본 소감이. 아, 이 유튜브는 너무 힘든 것 같아. 힘든 것 같아? 네. 어때? 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카메라맨 정도는 네,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확실해? 네. 다음에 그러면 또 카메라만 하는 거야? 한번 불러주세요. 아, 네. 그래? 알았어. 배고프다. 배 안 고파? 많이 고파요. 오늘 고기 잡은 거 저기 어머니랑 맛있게 잘 끓여 먹고. 네. 그것도 생일 선물. 이것도 생일상. 네.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어. 자, 여러분 오늘 저기 뭐 고기 많이 잡았는데 뭐 오늘은 뭐 고기 말고 동생 생일이고 그냥 같이 오늘 촬영해서 고기 구워 먹으면서 어, 좀 이따 이제 고기 먹으면서 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직 저기 가리 형이랑 상의는 안 했는데 아까 동생이랑 오면서 그지 우리 은호는 한번 해봤잖아. 네. 좀 재미있는 좀 프로젝트를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좀 고기 먹으면서 익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 얘기를 했길래? 있어. 제대로인데 돼지 기름에다가? 어, 이렇게 먹어야지. 꼭다리. 어, 꼭다리 맛있어. 꼭다리 맛있어. 비주얼 최고인데? 아, 오늘은 술은 없으니까, 자, 고기를 짜. 고기 짠? 네. 자, 고생했어. 짠. 어, 어, 먹어보자. 어, 맛있겠다. 맛있겠나? 아. 우와. 왜? 맛있어. 맛있어? 오겹살이 돼서 쫄깃하다. 너 왜 왔어? 자기도 잘래. 빨리 가, 글로. 아니, 먹으면서 얘기하자. 우리가 고기를 잡긴 잡는데 잘 안 먹잖아. 근데 다른 분들은 매운탕, 민물고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대부분이 아, 잡으면 좀 주면 안 되냐, 그러니까 잡으면 좀 주면 안 되냐. 나도 좋아하지. 근데 다, 일부러 안 먹는 것 뿐이지, 우리는.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하시는데 아니, 그냥 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벤트로 일회성은 아니고 고기를 잡아서 멀리는 갖다 드리긴 힘들고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얼려서 택배로 보내면 안 망가지지만 여름 같은 건 금방 망가지니까 그렇게 보내드리긴 좀 힘들고 우선은 가까운 곳. 가까운 거리면은 뭐 춘천? 들 수도 있고. 우선 춘천 쪽에 뭐 어디든 구독자 다른 분들이 공정하게 하는 게 맞지만 뭐 그렇게 지금 하기 위해서 여건이 좀 어려우니까 물고기를 잡아서 베스트 댓글을 다 하신 분한테 선정을 해서 어, 랜덤으로 돌리는 것보다 우리를 좀 많이 이렇게 항상 지켜보고 어떤 분들한테 먼저 고기를 좀 드리면 어떨까 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거든. 어때? 나쁘지 않네. 그래서 만약에 가까운 데 있는 분이시라고 하면은 뭐 살려서 갖다 드리던가
아니면 뭐 손질을 해서 갖다 줄 수 있는 뭐 그런 식으로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뭐 좋은 아이디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얘기 좀 해줘봐. 뭔 좋은 아이디어? 뭐 어떻게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아니 뭐 처음 들었으니까 나도 지금 아직까지는 모르지. 우선 지금 어느 정도 지나 봐야지. 생각을 해보고 해야지. 근데 네가 지금 바로 얘기한 거 아니야. 나도 처음 들었으니까 들은 얘기가. 우선 생각은 해봐야지. 생각을 해보고 진행을 하되 오늘 뭐 결정 짓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할지 한번 뭐 다음... 댓글로 할지 아니면 뭐 다른 걸로 할지 댓글로 해야 돼. 댓글 무조건 베스트 댓글. 그래 그냥 뭐 막 달 수도 있지만 그런 거보다 우리 채널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뭐 글을 더 이렇게 잘 써주시면 그거 이제 골라서 제일 베스트 댓글을 골라서 우선 한 분 선정해서 드리는 걸로 하고 우선 언제가 될지는 좀 상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그치? 상의해봐서 언제가 괜찮다 싶으면 영상을 미리 만들어야지. 뭐 우리가 뭐 언제 이제 갈 거다 해서 댓글 한번 달아달라고 먼저 영상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잡고 또 드리는 영상 찍던가 그날 잡은 거 뭐 아니면 어떻게 뭐 다른 방식이 좋은 게 있다고 하면은 뭐 그렇게 진행을 해보던가 하고 지금 뭐 이 영상 보시면서 아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좀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 공정성이나 아니면 뭐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뭐 더 좋겠다 그런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물고기를 잡아서 뭐 판매를 하거나 이러면 불법이에요. 네. 뭐 이익을 목적으로 고기를 하면 안 되니까 저희가 잡아서 판매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 한번 고기 잡아서 드리면 어떻을까 생각이 들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저희도 상의를 한번 해봐서 좋은 취지로 그지 한번 물고기 잡아서 드리는 거 먹는 거보다는 투하적인 게 더 좋아하니까 일회성이 아니고 좀 앞으로도 뭐 뭐가 될지 몰라요 여러분. 종류는 뭐 잡히는 대로지 뭐 꼭 이걸 잡아주세요 이런 거는 안 돼요. 뭐 어차피 제가 쏘가리도 잡으러 다니니까 쏘가리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때그때 달라요 그거는. 맞아. 랜덤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되는 대로 해서 드리는 방향으로 해보자고. 댓글 다는 걸로 하고 베스트 댓글 랜덤 아니고 그냥 베스트 댓글 우리가 봐서 이 댓글이 최고다 하는 걸로 우선 하는 거고 우리가 잡아서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야. 우리가 딱 잡아서 그날 고기가 잡혔어 댓글을 달아달라 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그거 손질해서 뭐 물에 담아서 올려놔야 되겠지. 베스트 댓글을 다한 분한테 연락처를 받아야 되니까 그냥 오픈상으로 먹기 뭐니까 메일로 주시면은 통화해서 찾아가서 가면 되니까 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우선은 제일 이상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또 모르지. 또 이제 댓글도 달아주시면 그때 틀려지니까 우선적으로 좋은 방법이 있으면 뭐. 그거를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맞아 맞는 말이야. 우선은 우리 생각은 그런 거니까 뭐 너 그때 와. 네? 과연 올까 근데? 모르지 뭐. 내가 보니까 오늘 하고선 안 올 것 같아. 여기다 이제 고기 먹고 여기다 라면 끓여 먹자. 라면? 라면 꼭 먹어야 돼. 딱일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우선 뭐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뭐 저희도 다시 회의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고생 많았어. 추운데 고생하셨습니다. 쫓아다니려고 촬영도 해주고 생일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깽국TV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야, 텐션이 왜 이래. 하면 좀 크게 팍팍 형 이렇게 손 내밀면 너도 힘들었어? 아니. 좋아. 다시 한번 다요. 깽국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야 그냥 먹어. 아니야 먹자 어디에 남는 거야. 그냥 먹어 틀렸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다음에 다시 한번 맞춰 그거.